양 팀이 이제 조사를 다 끝냈습니다. 네. 어느 팀이 어떤 조사를 했는지 그리고 오늘의 이제 우승팀은 누구일지를 한번 선정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우리 구조선은행 팀의 어떤 그 조사 내용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가 먼저 합니까? 네. 아, 네. 원래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오는 건데. 아, 그런가요? 네, 저희 먼저 하겠습니다. 네. 준비됐나요? 네. 네. 바로 시작하시죠. 아, 뭐야 이거? 내가 오케이. 네. 이따다키 마시다. 하지메 마시다. 사요나라. 네, 이놈! 일본 장군놈아, 죽어라! 아! 대한독립 만세! 아! 하지메 마시다. 저희는 일본 장군의 투구 모양을 지붕으로 딴 구조선은행 근대 건축관에 다녀왔는데요. 지붕을 자세히 보면은 그 지붕에 천창이 있는데 그 중간 천창의 기능은 실내의 자연 채광 목적뿐만 아니라 군산 전체를 내려다봄으로써 군산을 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 근대 건축관의 제일 큰 특징은 바로 지붕에 있습니다. 이 지붕을 보면은 군산에 있는 근대식 건물 중에서도 가장 일본스럽게 만들었다. 자, 가시죠. 식사하시죠. 아니, 그러니까 다인가요? 그게 다인가요? 아, 한번 시간 더 주실 겁니까? 아, 그렇습니까? 시간 더 주시면 알았다. 잠깐 앉아 계세요. 그럼.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됐고요.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아, 이게 우리 열심히 조사를 한 결과 굉장히 사진 일단 많이 찍고 왔습니다. 예, 우리는 조사로 갔으니까요. 네. 예, 우리가 막 홈트물 이런 의미가 없고요. 아, 그거 예, 우리가 조사로 유치하다. 갔기 때문에 우리 미션 받았잖아요. 처음 하는 겁니까 지금? 아, 근데 아니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아니, 메모리 없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SD 카드 너무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첫 번째 사진부터 보여드리고 예, 우리가 담았던 의미를 나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첫 번째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뭐 거의 뭐 인물 사진 찍었는데 이거 인물 사진인 거야? 뭐야? 아, 알았어요. 자, 오케이. 가보시고요. 사진을 보시면 네. 저희 세 명이랑 첨탑 세 개. 아, 첨탑 세 개? 첨탑 세 개. 이 사진을 한번 설명해 줄래요? 어떤 곳인지. 이 사진은 세관 직원한테 가기 전에 네. 세관 직원을 마주 볼 수 있는 자리인데 신령 사진 아실까? 귀신이 보이는데요? 그렇지. 세관 직원이 약간 네.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네. 일반 사람들이 그곳을 갔을 때 위로 올려다 볼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만들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요.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 사람도 꿈보다 해몽인데. 보시면은 자 마지막에 삼각김밥 나오겠어. 네. 아, 어디서 빌려줘요? 보시죠. 저건 경찰 사칭 아닙니까? 경찰 사칭. 세관장에 네. 세 명의 사람들이 그치. 모여서. 세관. 네. 세관. 그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 아니 근데 넘버 쓰리. 거의 아침에 세관 같네 모습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선생님 이 정도면 내일 부모님 모시고 와야 됩니다. 아, 그런가요? 지금 뭐 이건 수업을 네. 말이야. 아, 그래요. 이 네. 우리 고조선은행 팀 사실. 네, 저희 뭐. 아까 와가지고 좀 잘 부탁한다고 했을 때 나는 네. 너무 못하니까 이런 게 뒤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니, 원래 분열의 기준이 네. 보이는 거구나 했는데. 아, 저만 그렇구나. 아니, 너무 깜짝 놀랐어. 아니 사실 오늘 중요했던 건 뭐냐면은 우리 고세관 팀은 사실. 중세 건축 양식이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있는 건축물이 딱 세 개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서울 역사. 그 다음에 서울의 한국은행. 그리고 이 군산 세관밖에 없는데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있었다. 넘버 쓰리입니다. 그런 걸 해봐야 돼. 이쪽은 아주 그 예의 됐어. 일본식의 그 특징을 가장 잘 잡았다. 하지메 마시다. 그리고 군산에서 우리 일본이 우리나라를 좀 감시하는 듯한 어떤 그런 특징을 담고 있다는 것은 아주 예리했다. 그래서 오늘의 1등 팀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굿! 조선은행 팀! 아, 선생님이 콩트를 좋아하시나 봐요. 우리도 콩트를 하시고 그랬어요. 가요, 가요, 가자. 아, 배고파. 우리 가면서 SNS 사진 많이 올리자. 올릴 게 많아. 진짜 많지. 예리해. 너무 많아.